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곧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미니어처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냥 카네이션이 아니라 금이 될 뻔한 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사용한 도구와 재료예요. 빨간색, 초록색, 갈색, 피노 폴리머 클레이, 도트봉, 세공봉, 가위주시계, 파이엑스, 붓, 호일, 핀셋, 강아지, 호일, 치비필름, 연필, 가위, 양면 테이프, 접착제, 초록색 표현제, 도화지, 붓, 물, 휴지. 아크릴 물감이에요. 좀 많죠? 너무 많아. 말하기도 힘들어. 빨간색 피모 폴리머 클레이로 카네이션 꽃부터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놓고 이 수시계 끝부분에 점토를 살짝 붙이고 그 주변으로 아까 만든 걸 둘러줘요.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 땐 이렇게 점토나 스펀지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초록색 폴리머 클레이로 줄기와 잎을 만들어요. 호일을 밑에다가 받쳐서 줄기가 휘지 않고 굳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목베개하고 불가마에 넣어줍니다. 110도 3분. 굽는 동안 갈색 폴리머 클레이로 화분을 만들어요. 110도로 5분간 굽고 카네이션 화분을 넣을 케이스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카네이션 크기를 보면서 만듭니다. 세모 크기 같고 동그라미 크기가 같아요. 이 네모 크기도 같아야겠죠?
OHP 필름이에요. 테이프로 딱 붙이고 세공봉으로 따라 그려요. 바로 칼로 잘라도 되고요. 다 하면 가위로 따라 자르고 접어요. 짐은 묻어가지고 뿌옇게 변한 건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해지고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간편하게 잘 붙어요. 만드는 동안 화분이 굳었을 거예요. 접착제랑 파슬리를 섞어서 화분을 꾸며줍니다. 도화지에 케이스를 꾸밀 그림을 그려요. 이거 색이 너무 선명하고 진하면 카네이션이 잘 안 보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려요. 얇은 붓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그려 넣어요. 붓이 힘들면 얇은 펜으로 적으면 돼요. 이제 화분을 붙이고 케이스에 넣어 봅시다. 이렇게 완성이에요.